아니요. 다른 분야들이 안 네. 나와요. 아, 다른 분들이 안 나온다고요? 네, 네. 많이 나오는 분들이 안 계세요. 네. 아비씨라고 부르는 몇분 외에는. 응응응응.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말을 하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시대극이나 뭐 사극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말투를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관계가 중요한 거죠. 제가 덕혜와 어떤 관계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 정말 무서운 윗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친구 같은, 동무 같은 사이인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말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되게 정말 친근하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아기씨라고 하지만, 네, 그냥 정말 친구처럼. 예. 그리고 많이 뭐 시대극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극 톤, 뭐 흔히 말하는 그런 톤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점이 또 특이점이겠네요. 그 그러니까 앞서 영상 보니까 딤체 전골 뭐 준비하셨다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던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김치 전골이라고 네. 했었는데, 그때 또 쓰는 말들, 그리고 궁에서 쓰는 말들, 그러니까 궁중언어들. 동묘서에 쓰는 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되게 많이 찾아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거의 이제 딤체 전골로. 지금은 이걸 삐 처리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 걱정이 되는 아니 뭐 부분이 실제 사용되는 있는데, 언어니까 예. 그런 게 있었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연령대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 연기, 애초에 김소연 양하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저도 젊은 때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도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네, 계속 그러셔가지고 거의 메이크업 거의 안 하는데 막 볼터치를 붉게 하고 좀 어려 보이는데. 극 중에서 이제 어린 네, 그래서 역할이니까. 말투를, 시대극 말투가 아니라 어려 보이는 말투였는데, 네, 약간 톤 올려가지고 예, 아기씨 이렇게 올렸던. 네,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역을 하는 게. 아이옥을 왜안 썼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없으셨나요, 혹시? 그때도 저기 소연양 때도 저는 20대 후반이어가지고. 아니, 이미. 네. 아, 그렇군요. 거기서 아역을 쓰면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정상훈 씨께도 또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일본에 머물러 있는 캐릭터이시고 또 일본어를 극중에서 또 사용을 하시나요? 네, 일본에서 일본어를 꽤 했죠. 앞서서 이제 잠깐 농담삼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양코치 칭따오 거기에 나올까봐 조금 이렇게 누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재밌는 일화 없으세요?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재밌는 일화 에피소드. 저는 뭐 장한이라는 캐릭터랑 많이 붙기 때문에 뭐참 많이 극중으로 캐릭터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술자리를 많이 가졌죠. 술자리. 그래서 술을 하시면서 막걸리도 좋아해요. 저는 둘 다. 그래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감정신이 있었는데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진짜 술을 마셔보면서 연기하는 게 어떠냐. 근데 저도 너무 그게 좀 리얼리티하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감독님도 오케이 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8병인가를 아이고. 예, 꽤 많이 촬영 마셨죠. 전에요? 아니요. 촬영하면서 촬영하면서 8병을. 계속 이렇게 마셨는데 그때 감정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좋은 씬을 또 촬영한 것 같고 뭐 에피소드가 저희는 뭐 조금 작품 자체가 좀 독립군이고 좀 무겁기 때문에 좀 농담을 하려다가도 좀 참고 뭐좀 이랬던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술 되게 잘 드시네요, 근데. 저요? 예. 아, 저는 좋아합니다. 저희 날씨가 좀 추운데 촬영을 해서 그리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일본까지 왔다 갔다 그런 재미가 있으셨구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작게나마 낙이었죠. 아, 너무 좋았어요. 예. 그때 캐릭터에 대한 뭐 소스도 많이 얻었어요. 뭐 복동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거기서 소스를 얻었던 것들 중에 놀라운 것들이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가라고 굉장히
알고 계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외의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은 과연 독립이 되고 나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 복덩이 캐릭터. 네. 그런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하, 그래가지고 그냥 술을 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아, 역시 박해일이야, 박해일. 그래서 예, 술을 마셨던. 예. 또 얼마 전에 이제 후시를 했는데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듯이 정말 제 대사는 대본의 대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 애드립 대사로 했던 예, 생각이 납니다. 예. 아, 그리고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들려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키워드일까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주시죠.